첫 번째 수능 어느 정도 공부하고 오셨나요? 그때 당시에 막 시작하는 단계였는데 그때 사실 제가 이틀에 한번 정도 잤던 것 같아요. 이틀에 한번 잤다고요? 제가 제 노력에 감동을 한 적이 종종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잠이 오는데 그 이지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커피를 씹어 먹거나 아니면 볼펜으로 뭐 찌르거나 저도 근데 그렇게 진짜? 했었거든요. 그첫 수능을 준비할 때. 이 정도로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했던 것 생커피를 씹어 먹었다고? 같아요. 네. 잠자면은 뒤떨어지니까. 엔수의 신 49화입니다. 오늘 만나볼 엔수의 신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유년 시절에 한 8년 정도 엘리트 축구선수 생활을 하시다가 돌연 수능 공부에 도전하게 되고 노베이스, 제로베이스에서 최종 성적까지 결국 성대 합격을 이뤄낸 수험생 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폭발적인 성적 향상이 가능했을지 진짜 찐 노베이스의 이야기 지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혜성 씨. 예. 혹시 그 엔수의 신 49화 주인공 김혜성님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 엔수의 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원대학교 윤리교육과 2학번에 재학 중인 김혜성입니다. 한국교원대 윤리교육과 말씀하신 거 맞죠? 예. 제가 알기로는 그 어렸을 적에 엘리트 축구선수 생활 하셨다고 하는데 어쩌다가 축구선수가 그 당시엔 되시기로 결심을 하신 건가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워낙 운동을 좋아했어서 방과후 스포츠 이런 거 막 하다가 이제 학교에서 잘한다고 도대회나 시대회 같은 거 나갈 때 같이 이제 이렇게 나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나갔을 때 거기 축구부 코치님께서 예. 부모님 번호 좀 알려달라고 해서 그래서 알려드렸더니 네. 코치님께서 부모님께 전화를 하시고 애가 재능이 있는 것 같다 축구를 한번 시켜봐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당시에 그러면 이제 뭐 주 포지션이 좀 있으셨나요? 저는 미드필더 봤었어요. 부모님 번호를 이제 알려주시고 네. 그 다음 단계로는 뭐 어떻게 갑니까? 바로 부모님께 연락이 취해지나요? 네 부모님한테 이제 연락이 가서 이제 부모님이 축구부 코치님한테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네. 축구를 할 생각이 있냐 여쭤보셔가지고 진짜 제대로 한번 선수를 해보겠다 했는데 이제 어머니가 반대를 하셨어요. 아버지는 동의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었을까요? 제가 이제 학원도 다녔었는데 학원에서 절대 운동시키면 안 된다. 워낙 그러니까 머리가 좋다고 공부를 계속 시키는 게 나을 것 같다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학원에서. 이 당시가 이제 한 몇 살 때? 11살 때였어요. 네, 하지만 결국 이제 어머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축구계로 나아가게 됩니까? 네, 시작을 했죠. 네. 축구부 있는 학교로 전학을 가서 그때부터 바로 운동이 시작되는데 제가 있는 학교는 이제 초등학생 엘리트인데도 새벽 운동을 했었고 학교 수업이 끝나고 나면 이제 오후 운동하고 이제 집에 귀가하고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9학년 때부터 네. 계속 그냥 그 하루 종일 운동하고 네. 뭐 주말엔 좀 쉬게 해줍니까? 아니요 주말에는 이제 리그 경기가 있어서 이제 리그 경기 또 하고 이제 하루 쉬고 다시 이제 원래대로 흔한 이제 운동선수의 네. 삶을 이제 계속 어린 시절부터 사신 거죠? 네 이 이제 선수로서 다음 단계로 이제 나아갈 것을 이제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게 한 분기점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올라갈 때 사실 한번 위기가 있었는데 부모님께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공부를 한번 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냐면 제가 축구선수로 그렇게 크게 막 잘한다는 인정을 못 받... 그러니까 열심히만 하는 선수였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저는 그래도 한번 끝까지 해보겠다. 포기하고 싶진 않다 라고 해서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됐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되면 사실 되돌리기가 매우 힘들어 지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때부터는. 근데 이제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제 축구부가 있는 고등학교를 좀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 이제 거의 올인을 하게 된 선택과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럼 어느 때 이쯤 현실적인 한계를 본인도 좀 느끼게 되셨나요? 고등학교 2학년 여름 대회쯤이었는데 예. 그때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 기량이 못 미치는구나. 나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 재능 있는 친구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했고 저 친구들이 TV 보고 이제 그렇게 야간 운동 안 하고 할 때도 저는 매일 나가서 줄넘기를 몇천 개씩 돌렸는데도 뭔가 걷잡을 수 없는 벽이 느껴졌어요. 그 친구들과 저 사이에. 그래서 그거를 과연 내가 몇 년을 더 해서 따라잡을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쟤보다 더 열심히 하고 한 발 더 뛰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정작 경기 뛰는 건 그 친구가 뛰고 주목받는 건 그 친구가 더 주목을 받다 보니까 뭔가 거기에서는 괴리가 너무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식 명칭이 엘리트 축구 선수 이 생활을 그만둔 것이 한 어느 때였을까요? 고등학교 2학년 11월 정도였어요. 이제 사실 일반 학생들 기준으로는 그 다음 연도에 이제 수능을 봐야 되는 그런 기점에 결국에는 축구 선수 생활을
포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의 감정을 저희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너무 우울했고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제 실패를 인정하기 너무 싫었는데 그거를 인정해야만 하는 순간이 다가왔으니까 결국 기피하다가 마주하게 돼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우울했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때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정신과도 방문을 하셨다고 했는데 실제로 맞습니까? 심리치료를 꽤 오래 받았어요. 학교를 온전히 다닐 수 없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학교도 그만뒀었어요. 당시 다니고 있던 고등학교마저도 자퇴를 할 만큼 심리적인 고통이 정말 컸던 것 같습니다. 그때 사실 집 밖에 계속 안 나가고 있다가 이제 학교를 그만두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검정고시라도 좀 따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검정고시만 따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제 검정고시 학원을 다니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검정고시 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그것도 사실 기본이 워낙 없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오히려 공부에 대한 흥미가 더 떨어지고 뭔가 외부로 활동을 더 하기가 싫어지게 되고 그래서 계속 집에 좀 많이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도 결국에는 수능을 여러 번 보셨고 실용적인 대학교 입학까지 가셨잖아요. 그럴 수 있었던 좀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한번 새로운 도전을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던 중에 사실 공부가 제일 쉽다는 걸 느꼈어요. 일을 하다 보니까 몸 쓰는 것보다는 공부를 하는 게 왜냐면 그건 나만 잘하면 되니까 사실 그때는 그냥 단순한 마음으로 한번 해보자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능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고졸 검정고시 뒤에 수능을 위한 공부가 시작되는데 이게 흔히 말하는 노베이스 친구들의 가장 큰 고민이죠.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시작을 하셨어요? 저희 동네에 작은 종합재수학원이 있었는데 거기로 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제 대뜸 가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정도 노베이스인 학생은 저희 자기들도 본 적이 없다고 저희 학원이랑 잘 안 맞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 나이가 몇 살이셨죠? 그때 이제 19살, 20살 왔다 갔다 하는 딱 그 기점이었어요. 저는 이제 그때는 도끼랑 끈기 이런 것만 남아있었어서 일단 한번 해보자는 생각으로 이제 지식인이나 이런 데 막 검색을 엄청나게 했었어요. 예, 예. 그래서 지식인을 검색하니까 뭐 알파벳부터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라고 단어를 그냥 초등 단어부터 한번 외워보라고 하길래 이제 독서실을 끊어서 이제 혼자서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하게 됐어요. 예. 그러면 이제 뭐 과외, 인강, 학원 이런 어떤 공부 환경이 있는데 일단 그냥 독학합니까? 일단 영어 같은 거는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된다고 항상 그러시니까 초등 단어 책을 사서 그거를 천천히 외우면서 이제 발음을 잘 모르니까 이제 네이버에 검색해서 이제 네이버 옆에 스피커 있잖아요. 그거 누르면 항상 발음이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발음을 들으면서 계속 이런 발음이고 이런 뜻이구나를 계속 숙지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국어도 사실 저는 그 운동선수를 하면서 책을 읽은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윤동주 시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였는데 글을 최대한 많이 한번 읽어보라고 또 지식인에 나와 있어서 중학교 그 비문학 책을 그냥 매일 그냥 읽기 시작했어요. 그냥 아무 뜻도 모르고 그냥 한번 계속 읽어는 보자. 글의 노출 빈도를 좀 높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사실 국어, 영어까지도 좋습니다. 근데 수학은 정말 노베이 상태에서 독학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많은 이제 그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뭐 인강을 들었겠죠, 그래도? 네, 그렇죠. 들었는데 이제 수학 같은 경우도 제가 분수의 덧셈 뺄셈조차 잘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2분의 1이랑 4분의 1이 더하면 왜 4분의 3인지에 대한 이해가 아예 없었던 상황이라 그래서 이제 또 지식인을 검색해본 결과 EBSI의 정승재 선생님 50일 수학을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이제 그거를 듣기 시작했고 근데 사실 한강 듣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원래 한강이 보통 50분 정도의 러닝타임인데 그거 하나를 이해하는데도 보통 3, 4시간은 걸렸던 것 같아요. 실제로 수능을 그럼 몇 번 보셨나요? 실제로는 3번 봤고요. 아, 삼수로 이제 가는데 그럼 이제 첫 번째 수능의 단계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수능은 1구 수능 맞나요? 네. 아, 그게 이제 혜성님의 첫 번째 수능이었는데 흔히 말하는 이제 불국어 사태로 되게 좀 유명했던 수능이죠. 첫 번째 수능 어느 정도 공부하고 보셨나요? 그때 당시에 막 시작하는 단계였는데 그때 사실 제가 이틀에 한 번 정도 잤던 것 같아요. 이틀에 한 번 잤다고요? 네, 그 정도 자려고 항상 노력했었어요. 중간중간에 계속 잠을 자긴 했는데 그래서 그거 말고는 계속 공부만 했었어요. 그럼 첫 수능 때는 뭐 모의고사를 뭐 치셨어요? 신청을? 아니요, 그때도 모의고사가 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6월, 9월을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잘 몰라서 이게 학원들에서부터 비재원생 접수가 있는데 뭐 이거 사실 시스템 자체를 또 모르시니까 모의고사 자체를 현장에서 보기엔 좀 어려우셨던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제 첫 번째 수능 그 당일날까지 옵니다. 국어, 수학, 영어 그 당시 통합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탐이나 과탐 선택을 해야 되는데 탐구는 뭘 하셨어요? 저는 사탐에서 생윤윤사를 했었어요. 쌍윤? 첫 수능부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원래는 지리를 하고 싶어서
이제 EBSI의 이제 지리 기본 강의를 봤었는데 그때 책이 필요했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윤리 과목만 책이 필요 없이 노트에 필기만 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책이 없으니까 일단 윤리 재밌어 보인다 해서 그냥 사실 선택했던 게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윤리가 두 개로 나눠져 있네? 그래서 생각을 이것도 이것도 하고 두 개 선택하면 되니까 이거 두 개를 선택을 하신 거죠. 첫 번째 수능에 대한 결과를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너무 궁금합니다. 국수형 탐탐 몇 등급이셨나요? 33311 받았어요. 인생 첫 수능에서 33312를 맞았습니다. 심지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본인 인생에 들어올지도 몰랐던 이 탐구 과목인 쌍윤을 공부를 처음 해보는 분이 1, 2를 결국 획득을 하셨다는 거예요. 바꿔 좀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었어요. 조금만 더 하면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사실 더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리고 그 첫 수능 뒤에는 어떤 목표가 생겼나요? 네, 그때는 그 흔히 말하는 인서울대학교를 어떻게 해서든 들어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축구와 다르게 공부는 하면 확실히 성과가 바로바로 들어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당시 이제 성적을 바탕으로 대학을 이제 지원을 하셨나요? 네. 어떤 대학교에 지원하셨나요? 공주대학교 윤리교육과랑 아주대학교 경제학과를 지원했었어요. 그럼 이제 합격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다? 네, 둘 다 합격을 해서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학생들에게 좀 많이 도움을 주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공주대학교 윤리교육과로 입학을 했었습니다. 첫 수능을 통해서 이제 공주대학교에 입학을 하셔서 실제로 다니셨나요? 네, 1학기 정도 다녔었어요. 1학기 정도 다니고 반수를 합니까? 이제 2학기에 군대를 가게 되는 상황이어서 10월 달에 입대를 하게 됐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수능을 바로 생각을 합니까? 아니요, 그때도 사실 부모님께서는 9급 그 교육행정직을 원래 보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수능이 아직 미련이 남아 있으니까 수능 한번 다시 더 보겠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그러면 교대라도 한번 어떻게 가볼 정도로만 한번 해봐라, 거기라도 가면 여한이 없겠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교대 정도는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사실 뛰어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군대를 가서 이제 수능을 또 준비를 하시게 되는데, 그럼 이제 2공 수능이 아니라 2일 수능으로 넘어가나요? 네, 맞죠. 이 당시에도 이제 국수형의 쌍윤을 보신 건가요? 네, 맞아요. 어느 정도로 공부를 하셨습니까? 짬날 때마다 계속 공부했었어요. 저녁 하고 치른 수능인가요? 아니요, 안에서. 최종 등급은요? 2212 받았었어요. 아예 노베이스에서 3으로 가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제 이 3에서 1로 가는 과정, 이걸 이제 겪으신 거잖아요. 네. 정말 그 부분에 그 힘듦이 사실 등급차보다 느껴지는 그 공부량이나 뚫어야 되는 그 임계점? 이런 부분들을 정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드셨나요? 사실 제가 이제 거의 9등급부터 시작을 했는데 9등급에서 3등급 가는 것보다 3에서 2 가는 게 사실 좀 더 많이 어려웠어요. 정말 나중에 어떤 또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이건 또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두 번째 수능 좀 더 올렸기 때문에 더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디를 지원하셨나요? 나군에는 이제 부산교대를 썼었고, 가군에는 교원대를 썼었고요. 그다음에 다군에는 그때 외대 경영이 막 다군에 들어왔던 상황이었어서 외대 경영을 다군에 썼었습니다. 다 합격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다 붙었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제일 가까운 부산교대 합격을 하시고 군대도 전역했겠다. 자, 이제 대학생활 좀 즐기시나요? 네, 나름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 나름 재밌게 놀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아직도 난 그 돌파할 게 남았다. 아직 끝을 못 봤다. 그것이 바로 작년이었습니다. 혜성님의 이제 마지막 수능이 되었는데요. 세 번째입니다. 사실상 저도 이제 그 세 번째 늘 수능 기점으로 정말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스트레스에 다다른다 이렇게 늘상 표현을 해왔는데, 세 번째 수능 본인의 열과 성을 다해 공부한 것 같습니까? 네, 지금 여한이 없어요. 다시 하라고 하면 못할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마지막 수능의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어떤 성적을 받으셨나요? 국어는 1등급을 받았고 수학은 확률 같은 게 2등급을 받았고요. 영어도 2등급을 받았고 생윤 1등급, 윤사 2등급 받았습니다. 와, 1, 2, 1, 2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수능은 통합 수능이었기 때문이죠. 제가 듣기로는 6월, 9월 모의고사 중에서는 무려 수학 1등급도 받으셨던 그 전력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9월 모의고사에서 확률과 통계 1등급을 받았었습니다. 기존에 나영으로 보셨잖아요? 네네. 나영 2였죠, 심지어? 네. 이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통합 수능 이전에 수학 나영 2등급에서 통합 수능 2등급, 얼마나 열심히 하셨을지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일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또 이제 원서외국 세 번째 타이밍이 왔고 지금의 대학교에 합격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성적이 통합수능 기준으로 한국 교원대보다도 조금 더 높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나다군을 어디 쓰셨나요? 일단 나군은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 계열을 썼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다군은 중앙대 경영학과를 썼었고, 이제 사실 가군에 고민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원서 접수하기 전까지도 계속 제가 그래도 꿈꿔왔던 고려대학교를 쓸까, 아니면 현실과 좀 적당히 타협을 해서 교원대를 쓸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교원대를 그때 이제 네, 썼었습니다. 어떤 현실과 좀 타협을 했을까요? 사실 서울에 가게 되면 학비나 이제 생활하는 데 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이제 경제적 독립을 한 상태라서 예. 그거를 온전히 제 힘으로 다 감당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원대학교는 그나마 국립대다 보니까 학비도 덜 들고 온전히 좀 하고 싶은 거에 좀 집중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교원대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또 삼성하셨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다 합격을 했었어요. 네. 인생에서 쓰신 데는 다 붙었네요. 네. 결국 김혜성님의 인생은 이제 한국교원대 윤리교육과로 최종적으로 입학을 하시고 학교를 다니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긴 인생이었지만 짧은 시간에 요목조목 그 요점들만 따서 이렇게 좀 그 토크를 해봤는데 저희가 좀 그 흔히 말한 물증들 성적표라든가 혹은 이런 좀 공부 자료들에 관련한 이미지를 보고 좀 추가적인 얘기를 좀 나눠봐도 될까요? 네. 혜성님. 네. 준비해주신 좀 자료들을 보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생활 세부사항 기록부. 이 당시에 중학교 생활 기록부죠? 축구선수 당시에는 좀 머리를 짧게 자르셨나요? 네, 항상 짧게 자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중족골 골절로 인한 수술 및 입원. 중학교 1학년부터 부상 아닙니까? 그 운동을 너무 무리하게 해서 사실 피로골절로 조금 오래 쉬었었거든요. 축구 경기 및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한 입단 테스트 참가 15일. 축구 전지훈련 참가 39일. 실제로 이제 그 이런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때는 뭐 학교를 나갈 수가 없죠 사실. 네. 사실상 뭐 이제 선수로 나아가는 단계였으니까요. 네. 예, 어린 시절 축구선수로 꿈꿨던 흔적들을 저희가 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토크를 했던 그 성적을 또 빠르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능이었죠. 1구 수능 국수형 탐탐 33311. 혜성님의 두 번째 수능이었습니다. 국수형 탐탐 기준 22212였습니다 윤사를 1등급을 못 받으셨지만 이 주요 과목 모든 등급을 또 올려냈습니다. 마지막 수능 때는 모의고사를 이제 보는 법을 이제 아셔서 네, 어디서 보셨죠 이건? 이거는 이제 검정고시생들 위해서 그 따로 시험장을 내주셔가지고 교육청에서 그래서 예. 거기에서 봤어요. 작년 6모였죠? 13211로 작년 6모 스타트를 하셨고요. 작년 9평이었습니다. 21111 와 정말 미쳤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진짜. 대망의 작년 마지막 수능이었죠? 국수형 탐탐 기준 12212. 아, 이게 또 수학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오, 증서가 나오면서 인증을 합니다. 작년 한국교원대학교 합격이요. 그리고 성대사회과학계열, 이제 광역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사회과학계열로 지원을 하셨고 붙게 되셨습니다. 마지막 문과 최상위권의 다군 거의 요지죠. 중대경영 3승을 거둔 흔적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공부 과정에 있었던 그 학습 자료들 저희가 자료 남은 것들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플래너인가요? 제가 공부 중간중간에 되게 답답할 때나 힘들 때 쓰고 싶은 말들을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첫 페이지에 나는 부모의 자랑이자 가족의 희망이다. 나는 할 수 있다. 첫 출발을 알리는 그런 문구로 이제 시작을 하면서 첫 페이지부터 한번 볼까요? 난 반드시 해낸다. 난 가족의 자랑이자 희망이다. 난 할 수 있다. 난 존나 멋있다. 못한다고 했던 새끼들 잘 봐라. 내가 보여줄게. 내년에 꼭 메디컬 과잠을 입고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선례를 남기고 싶다. 치열하게 부딪히자. 이겨내자. 견뎌내자. 증명하자.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못한다고 했던 새끼들은 누군가요? 처음에 공부 시작할 때 사실 다 안 된다고 했었어요. 부모님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공부를 하냐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모님 이외에. 부모님 이외에. 네, 예, 저랑 이제 같이 공을 찼던 친구들도 그렇고. 안 된다. 예, 안 된다. 무슨 공부를 하냐. 라고 말했었던 게 좀 약간 응어리가 졌던 것 같아요. 재능 그딴 거 필요 없다. 꼭 어중간한 새끼들이 재능 탓한다. 재능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노력으로 재능을 가진 모든 이들 다 이기겠다. 시대인재, 강남대성, 갈 돈이 없다. 어쩌라고. 극강의 가성비를 보여주겠다. 공부하다가 죽은 사람은 없다. 그냥 닥치고 공부하자. 쉬지 말고 공부하자. 자만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존나게 하자. 정말 그 우리 헬스터디 학생들의 정말 그 인스타 소개글에 있어야 할 그런 또 문구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옥 같은 공부를 본인이 하셨고 그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들을 정말 가감없이 작성을 또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교재 같은 경우는 이미지로 남아있다고 해서 공부한 좀 흔적들을 볼 수 있을까요? 와 이거는 이제 보통 뭐 실모나 그런 것도 이제 인쇄해서 푸신 이제 기록들이고 거의 일부분일 것 같아요. 워낙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네, 이거는 진짜 일부분이고요. 이제 끝날 때 제 키를 넘었었어요 항상 책이. 아 1년 단위로? 네. 야 이것도 그 풀었던 교재들이고요. 기출 위주로 있네요. 이것도 다 푸신 거죠? 네. 이거는 그 영단어 책인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영단어를 외웠었는데 예. 이게 잘 안 외워지는 것들을 계속 이렇게 체크하면서 외웠었어요. 그래서 한 단어는 정말 안 외워져서 50번, 60번을 본 적도 적지 않고 60번이요? 네. 이거는 진짜 빙산의 일각이에요. 이것도 다 푸신 거죠? 네.
이 국어 지문인 것 같은데 발을정자를 쓰셨어요? 네, 제가 이거 또 이해가 너무 안 돼서 한 번 읽을 때마다 발을정자를 표시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 30, 40번을 봤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온전하게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보자라는 생각으로 계속 봤어요. 5회독, 6회독, 많게는 10회독 하는 분들은 봤어도 몇십 회독 하는 사람 태어나서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공부를 새로 시작하는 분들도 많이 영상을 좀 찾아봐 주실 것 같거든요. 사실 가장 먼저 초심자 공부를 시작할 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디서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지 모른다. 이게 좀 제일 컸던 것 같거든요. 올바른 길로 가려면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일단 국어부터 한번 가볼까요? 국어 같은 경우는 사실 글에 대한 노출 빈도가 많이 낮아져 있을 거라서 그거를 높이려면 저는 신문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마다 좀 신문을 구독하셔서 하루에 한 30분 정도를 읽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저는. 실제로도 그렇게 하셨나요? 네. 수학은 좀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수학은 워낙 개념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니까 개념을 온전히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학생들이 좀 개념을 간과하고 당장 실전 모의고사나 좀 N제로 바로바로 들어가려는 경향이 있어서 그거는 조금 바로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영어는 좀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영어는 단어가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중요해서 단어 외우는데 좀 힘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단어 외우는데 안일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안 외워진다고 그냥 막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 외우려고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나 본인만의 팁이 하나라도 좀 있을까요? 단어 외울 때 아주 사소한 거라도? 저는 시간 틈 날 때마다 계속 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집에 갈 때도 봤고요. 버스 탈 때도 보고 그다음에 식사할 때도 계속 보려고 노력했고 이것의 노출 빈도를 정말 하루 시간을 쪼개서라도 보는 게 중요하다. 제가 알기로는 그 혜성님께서 또 자기도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고 거기서도 또 나름의 공부법들이 되게 자세히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 또 담기지 못한 이런 팁들은 또 아래에 있는 이 채널에 또 영상들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성님, 말씀 많이 하셔서 입이 좀 마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간단한 좀 차 한잔 하면서 얘기를 좀 마무리 해봐도 될까요? 네, 좋아요. 저 혜성씨. 예. 제가 좀 말을 편하게 해도 될까요? 네. 혜성아. 네. 빵이나 좀 먹으면서 사실 그 N수의 신 우리 그 주인공들을 위해서 늘 좀 간단한 선물을 주는데 필기도구? 네 맞아요. 이거 없어가지고 올인원으로다가 감사합니다. 앞으로 대학생활 또 할 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과외나 아르바이트 이런 걸 하나? 네 지금 과외 6명 정도 6명? 학기에 와 과목은? 국어요. 다 국어? 네. 야 정확하게 1등을 딱 받은 과목 자신있게 또 이제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또 졸업을 할 건가? 어떤 좀 생각이 있어? 사실 입학했을 때 수능을 한번 더 볼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N수의 신들 다 공통점이야 이게 와 근데 1년을 더해서 내가 과연 1등급을 수능에서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동시에 아 이 정도면 진짜 그래도 할 만큼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베이스들이 정말 얼마나 해야 이 정도의 이제 상위권 대학교를 갈 만한 성적이 될까? 로 사실은 시작한 것도 힐스터디랑 콘텐츠였고 어떻게든 해보니까 어느 정도까지가 노력의 영역일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좀 어려울지 본인 경험한 바에 따르면 저는 사실 연고대까지도 충분히 노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연고대 정시도? 네 충분히 하고 왜냐면 그 정도는 저도 해봤기 때문에 그 이상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안 해본 영역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역대 N수의 신 출연자 중에 노베이스를 너무 제로베이스 좀 알파벳 사칭 연산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진짜 아닐 것 같아. 근데 한가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진짜 노베이스 중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운동선수 출신과 같은 이미 그 어린 시절부터 포기하지 않는 기질이나 끈기 이런 것에 대한 경험 그런 걸 해본 자만이 노베이스로 왔을 때 좀 성공한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들이 좀 들리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해?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이유가 이게 운동이랑 뭐 그런 걸 꼭 한다고 해서 끈기가 누구나 다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이제 그 노력이 질과 양이 달랐던 것 같은데 진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봤다 뭐 한 가지 좀 일화가 있을까? 제가 제 노력에 감동을 한 적이 종종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잠이 오는데 그 이지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커피를 씹어 먹거나 아니면 볼펜으로 뭐 찌르거나 저도 근데 그렇게 진짜? 했었거든요. 그 첫 수능을 준비할 때 이 정도로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생커피를 씹어 먹었다고? 네. 잠자면은 뒤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서든 눈을 떠서 빨리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와 지금 저기 시청자분들 커피 한 잔 먹다 다 흘렸다. 충격받아가지고 지금 N수의 신에 뭐 좀 출연하게 된 계기 있을까? 저와 비슷한 환경에 놓여있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뭐 학원을 제대로 못 다닌다던가 아니면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를 제대로 시작하지 못한다던가 외적인 원인들 때문에 공부를 많이 못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도 이제 저를 보면서 저 사람도 한데 난 왜 못해? 라는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희망
을 주고 싶어서 충분히 누구나 할 수 있다. 저도 재능이 일단. 정말 없었거든요. 남들은 한 번 보면 알 거를 저는 세네 번 봐야 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름 들어본 대학은 갈 수가 있다 라는 걸 조금 저랑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는 학생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서 출연을 결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교원대를 다니고 향후 뭐 미래 계획이나 이런 건 좀 있나 지금? 공교육 교사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여기는 또 충북대학교랑 충남대학교 로스쿨 지역 인재가 가능해서 저는 사실 사익보다 공익이 좀 더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좀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해왔어가지고 아 뭐 그럼 좀 인권 변호사 이런 쪽으로 네 그래서 로스쿨도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2024 대입을 달려가는 수험생들 위해서 한마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포기하고 싶고 힘들 순간이 너무 많겠지만 그거를 이겨내다 보면 수능 결과와 상관없이 정말 얻는 것들이 많거든요. 인생에 대한 자신감이라던가 여러 가지 것들을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아, 10분만 쉬어볼까? 잠시만 좀 쉬다 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붙잡으시고 그때 한 문제라도 딱 더 풀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드라마틱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열심히 하셔서 저보다 더 좋은 대학교에 합격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좀 그 어느 때보다도 또 뭉클하고 진정성이 전달이 됐던 이번 N쇄신 주인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N쇄신 49화 주인공이었습니다. 김혜성 군의 한국 교원대 라이프 파이팅! 파이팅!